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제주 시작합니다. 전기차가 민간에 보급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도내 전기차는 전국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어느덧 3만 대 시대를 맞았는데요. 전기차 메카 제주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이용 환경은 어떨까요? 허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3년 전국 최초로 전기차를 민간에 보급하며 전기차 시대를 열었던 제주도. 10년 만에 전기차 3만 시대를 맞았습니다. 도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2018년 만 대를 기록한 뒤 꾸준히 증가해 지난달 기준 3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전기차 점유율은 7%,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제주도는 2025년까지 렌터카 3천 대를 전기차로 전환하고 지역 상인들을 위한 전기 이륜차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더 나은 미래로 그리고 탄소 중립을 해나가는 그런 새로운 도약의 지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를 전기차 메카로 만들기 위한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문제입니다. 직장인들이 저녁에 가서 퇴근을 하는데 공용주차장에는 그때는 몰리는 시간이다 보니까 충전하기가 좀 힘들고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하는 문제도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점입니다. 보통 10년 정도 사용하면 충전율이 70%까지 떨어져 전기차 배터리로서의 수명이 다 된 걸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기차에서 나온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제품을 만들어도 시중에 판매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용 후 배터리를 가로등이나 농업용 기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은 마쳤지만 판매를 위한 국가 인증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적극 투자도 못하고 기술 개발을 하더라도 상용화하지 못함으로써 좀 그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만 태양광과 풍력발전에서 나오는 전기를 사용 후 배터리에 저장한 뒤 다시 전기차 배터리에 충전하는 시스템은 실용화 단계에 근접했습니다. 전기차 산업의 급성장으로 타격을 입게 될 주유소 등 기존 자동차 산업 보호도 도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대목입니다. 제주도는 기존 산업의 피해를 따져보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고용영향평가를 의뢰했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